그 아까 그 그림 제가 수정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림을 이렇게 근본 불각에서 예. 아, 이거 너무 막 중간이 빠져버리고 그려지면 안 되죠. 예. 중간이 너무 생략됐어요. 근본 불각은 근본 무명입니다. 아레아식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무명. 저 이거를 인도 철학에서는 마야라 그래요. 마야. 어떤 참나를 가리는 베일 같은 거예요. 마야가 참나를 가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현상계가 나타납니까? 강력한 빛만 있다면 어떻게 현상계 지수화풍이 출몰하고 에고가 나타나요? 이 현상계가 등장하려면 참나의 빛을 뭔가 가려줘야 돼요. 그 가려주는 역할 또한 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 힌두교 성자들도 마야를 브라만과 마야를 분명히 구분하고 들어갑니다만 나중에 가면 이 근본 불각에 해당되는 마야를 브라만의 작용으로 인정합니다. 브라만의 힘, 창조력, 브라만의 창조성으로 봐요. 그래서 결국은 신 하나, 이게 하나가 돼야 이 힌두교도 성자가 됩니다. 제대로 이 우주를 이해한 게 돼요. 마찬가지로 대승기신론에서도 지금 근본 불각이라고 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근본 무명, 근본 불각이 우주를 만들어내요. 같은 내용이에요. 힌두교의 그 마야랑. 3세 6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무명업이 움직여서 견분, 능견상을 만들고, 능견상이 움직여서, 능견상이 나타나면 사실은 자동으로 경계가 나타나요. 보는 자가 생기면 보이는 대상이 없을 수 없죠. 동시에 나타나요. 논리적으로 선후관계를 따지면 보는 자가 있어야 보이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지. 사실은 이건 한 세트입니다. 동시에 등장합니다. 주관, 객관이 없는 주관이라는 건 없죠. 주객이 한꺼번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주객을 등장시키는 힘이죠. 힘. 그 힘이 있으면, 자, 보세요. 경계가 있음을, 자, 경계가 있다는 걸 간접 원인으로 하여 여섯 가지 거친 번뇌의 형상이 생긴다. 육추가 생긴다. 자, 육추가 어떻게 생긴지 보세요. 지금 이 경계상이, 자, 경계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계상이 뭐라고 합니까? 인연 중에 연이라는 거, 연. 즉, 연은요, 간접 원이라는 뜻도 있고 외적인 원인. 그럼 직접적이면서 내적인 원인이 있어야 되죠. 인연 중에 인은 연이 이렇고요. 인은 씨앗 인자. 이게 인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내재적인 원인이에요. 인은 뭘까요? 요거예요. 근본 불각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지금 뭐가 만들어요? 마야가요. 인도식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이 대승기신론에서 이 현상계 나와 남의 모든 현상계를 다 뭐가 만들어요? 참나가 만들었죠. 사실은 참나가 만들었지만 나타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 근본 불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본 불각이 원인이 되고 인연이 만나야 만들어지죠. 육추를 만들어내는 인연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섯 가지 거친 번뇌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이 시작은 지상. 지상이 분별하고 따진다는 뜻입니다. 아르마리로 분별하고 따진다. 그럼 이게 칠식작용이에요. 칠식. 칠식의 작용으로 지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 칠식의 이런 에고의 작용은 어디서 시작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능견상이 에고를 만들어주고 경계상이 세계를 만들어주며 에고가 세계를 대하면서 지상이 나타나요. 에고가 이제 작동을 시작해요. 제대로. 네 거, 내 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좋다, 싫다, 네 거, 내 거. 자, 이 가르는 작용에 이 지상에서 이제 나머지 다섯 가지 번뇌가 다 나오는데 이 에고로부터, 에고의 작용으로부터. 자, 그러면 자, 에고의 작용으로 인해서 여섯 가지 번뇌가 나타나는데 그 에고가 여섯 가지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근본 불각. 직접적인 원인은? 뭐 간접적이고 외적인 원인은요? 경계상. 밖을 대했기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고가 세계를 보면서 분별한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대승기신론은 에고 이전의 근본 원인을 근본 불각에 둬요. 그리고 간접적인 원인을 이 세계로 둬요. 세계를 견물생심이라고 세계를 봤으니까 생긴 거잖아요. 분별이.
그래서 이제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계가 있음을 연으로 하여 이 말이 되게 짧은 말이지만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경계를 연으로 해서 인이 아니라 연으로 해서 여섯 가지 거친 번뇌가 생겨난다. 무엇이 여섯 가지 거친 번뇌의 형상인가? 첫 번째 지상, 분별의 형상이 나타나니 경계에 의지하여 자 능견상에서 만들어진 에고가 경계를 경계상에서 만들어진 경계를 대하면서 마음이 분별을 일으켜서 좋아함과 미워함이 있기 때문이다. 좋다, 밉다가 나타나요. 좋다, 싫다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 채식작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누구 입장에서 좋다, 싫다예요? 에고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채식작용인 거죠. 이 이전은 파식작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채식작용입니다. 지상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제가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근본 불각을 직접적 내적 원인으로 하고 경계를 간접적 외적 원인으로 하여 여섯 가지 거친 번뇌가 발생한다. 자, 그런데 이런 지상은 언제 극복될까요? 이 팔식의 작용은 사실은 이 우주가 사라져야 끝나고요. 이 팔식 작용이 끝난다는 거는 이 칠식 작용은 언제 끝날까요? 이 칠식의 이 지상 작용은 언제 끝나냐? 사실 그것도 에고가 사라져야 끝나요. 그런데 칠식에서 일으키는 이런 분별이 분별을 다 없앨 수는 없고요. 팔식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승기 신론이. 지상의 칠식은 언제 극복하냐? 칠지보살이. 그러면 경계상은 되게 쉬워요. 팔지보살이 극복한다. 능견상은 부지보살이. 무명업상은 십지일 것 같지만 십지를 지나 불지에서 극복한다. 너무 논리적이고 깔끔하지 않아요? 실상하고 맞질 않습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럼 팔찌부터는 경계가 없나요? 경계가 없는 능견이라는 건 없거든요.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눠놓은 어떤 취지만 이해해야지 이걸 100% 이걸 믿어버리시면 답이 안 나. 그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말싸움을 하면.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현실 속에서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상도 극복을 못하면 지상도 없어지려면 죽어야 끝나요. 아무튼 사실 죽어도 안 끝나죠. 에고가 진짜 죽어야 끝나요. 에고가 살아있는 한 지상을 어떻게 분별을 안 해요? 좋다 싫다를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에고가 살아있는 한 이것들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에고가 있고 세계가 있는 한 이 업들은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승기 신론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상을 칠지가 극복한다고 할 때는요, 이 분별심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을 막는 그 부분만큼의 그 장애를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장으로 대승기 신론이 좀 과장되게 쓰여 있어요. 지상은 칠지보살이면 영원히 극복한다. 이렇게 막 써 있으니까, 야, 칠지만 되면 이제 지상이 없나 보다. 이건 오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육바라밀 여러분이, 즉, 이 육바라밀은 어떤 진리의 실천인데 진열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좋다 싫다가 막아요. 막는 부분이 있어요. 그치, 이게 진리란 걸 알겠는데 에고가 싫어해서 못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딱 지금 이 보살도를 하면 좋겠는데 에고가 거부해서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게 칠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막지 않아요. 육바라밀을 하는데 에고가의 좋고 싫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는데 육바라밀을 막을 정도로는 그 안불입니다. 아집을. 그래서 칠지보살은 전통적으로 아집을 극복했다고 하는데 이때 에고가 사라졌냐 그게 아니라 지상이 사라졌냐 아니라 지상이 못된 작용을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지 보세요. 그럼 칠지 이상은 다시는 에고가 욕심 안 부리느냐 아니에요. 칠지 이상도 노력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즉 영원히 극복됐다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어떤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이 대승기 신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과장돼 있다. 팜플렛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를 욕하세요. 뭐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하지만 제 영적 실험에서는 절대로 칠지라고 해서 없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똑같이 있는데 양심이 51% 더 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지경까지는 안 가는 것뿐이에요. 칠지는. 화엄경 강의 때 제가 다 해드렸어요. 화엄경 강의를 찾아보시면 돼요. 대승기 신론에서는 너무 세게 질러버려요. 지상이 극복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방식은 지상의 극복은 아집의 좋고 싫음의 분별에 왜곡되지 않고 육바라밀을 즉 진리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경지인 칠지보살의 경지에서 가능하다고. 자, 그리고 좋고 싫음은 절대 안 사라집니다. 왜요? 에고가 지금 능견상이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경계상이 작동하는데 에고가 좋고 싫음을 안 느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뿌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나옵니다. 육추의 맨 말단부터 지금 대승기 신론은 맷지가 되면 이걸 끊을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위에가 살아있는데 밑에만 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올라오는 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한번 알게 됐다고 영원히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처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가 힘들 뿐이지. 노력하면 타락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정말 삐뚤어질 거야 하고 계속 육바라밀을 어기는 짓을 하면 타락할 수 있죠. 단 타락하기가 되게 힘들죠. 습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뿌려놓은 인과가 있기 때문에 타락하기가 힘든 겁니다. 인과의 힘으로. 그래서 분명히 구분해줘야 돼요. 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지상이 보세요. 좋다 싫다 여기서 나누면 호호가 갈리죠. 에고의 호호예요. 철저히. 지금 이 근본 불각 이전의 본각 진리랑은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좋다 싫다를 합니다. 에고가 경계상을 대하면서. 그러면 좋다 싫다 판단을 지상 칠식이 해놓으면 여전히 칠식의 작용에 이것도 상속상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 계속 이어진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칠식의 분별의 어떤 심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내 에고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좋다 싫다를 계속 따지고 있죠. 내 거다 남의 거다. 그 마음이 습기를 형성해서 남아있으면서 계속 여러분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이어지면서 계속 출몰해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가요. 그걸 상속상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상속상은 서로 이어지는 형상이니 지상에 의지하여 고통과 쾌락이 생겨나니 고통과 쾌락을 아는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며 서로 호응하여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좋다 싫다 해놓으니까 뭐가 생겨요? 좋다 싫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가니까 좋은데 만나면 락이고 좋은데 못 만나면 고고 싫은데 만나면 고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속되고 있는 상태. 여전히 이건 사실은 칠식의 작용입니다. 이 힘 자체는 칠식인데 이 상속상은 칠식과 육식이 만나고 있는 게요. 칠식이 저런 작용을 해서 육식으로 하여금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작용까지를 지금 말해요. 상속상. 계속 여러분 가만히 잘 있는데 문득 또 생각나죠.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 계속 일어나죠. 저희 학당에서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맙시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요게요. 지금 사실 상속상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상속상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고뇌하게 만드는 힘이 상속상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만드는 힘은 상속상인데 이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몰고 가니까 자꾸 수면 위로 고민하게 되죠. 고민이 올라오죠. 올라오면 육식의 영역이고 수면 아래에 있으면 칠식의 영역이에요. 칠식은 무의식이에요. 육식은 의식이고. 그러니까 표면 의식으로 무의식이 계속 뭔가 부추기고 있는 힘을 상속상이라고 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칠식의 본질적인 작용은 아니지만 상속상 또한 칠식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육식과 긴밀한 작용을 연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속상의 극복은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의 상속이 본래 공성의 작용,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야. 자, 근심 걱정이 올라오더라도요.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야 하면서 수용해버리고 이거랑 싸우지 않고요. 수용해버리고 육바라밀로 고통과 쾌락의 상속을 그 끊임없이 이어짐을 초연히 다스릴 수 있는 일지보살이라야 상속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상의 극복은 일지보살에서 가능해요. 일지. 그러니까 일지랑 칠지 차이가 지금 있는 만큼 지상과 상속상의 힘은 다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하는 걸 막는 힘은 일지보살 정도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또 말씀드리지만
일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속상을 영원히 끊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대승기신도는 영원히 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된다. 지상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게 끊어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올라오는 거를 자명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 도 못 닦아요. 일지도 못 가요. 보세요. 여기서 올라오는 이 모든 거를 여기서 막을 수 있대요. 다. 영원히.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뿌리가 살아있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를 영원히 끊었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저는 좀 말에 문제가 있어요. 다만 처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만 저는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맞다고 봐요. 세 번째, 집취상. 집착하여 취하는 상. 집취, 엄청 집착하는 거죠. 취한다는 것도 집착이에요. 마음에 뭔가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건. 그렇죠? 집착하고 뭔가를 취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냥 집착하는 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착의 형상이 있는데 상속상에 의지하여 경계를 분별하는 것에 인연하여 상속상에, 자 보세요. 지상에 의지해서 상속상, 상속상에 의지해서 집취상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상속상 때문에 마음에서 근심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고락에 대한 어떤 집착들이 계속 이어지죠. 좋으면 더 지고 싶고 괴로우면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이제 집취상입니다. 집착이 일어나는 게, 집착이 심해진 게 여기서부터는 육식의 영역입니다. 육식. 이제 표면 의식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집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집착. 괴로운 거 피하고 싶고 좋은 거 찾고 싶고 그 마음이 계속 마음 안에서 안 나지는 거, 안 나지는 게 집취상입니다. 상속상은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힘이고 집취상은 여러분이, 자 보세요. 계속 상속상이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들어도 여러분이 집착만 안 해버리면 흘러갈 거예요. 흘러가는데 여러분이 뭔가 괴롭다는 거는요, 그놈이 흘러가지 못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고민이 가려고 하면 다시 잡아요. 야 어디가, 같이 고민해야지. 그래서 고민이 못 가게, 고민이 어디 못 가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겠다 그래요. 아, 죽겠다, 죽겠다. 고민이 끊어지질 않는다. 내가 계속 붙잡기 때문에 이놈이 머무는데 현상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놓으면 사라져버려요,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무상하게 사실은 굴러가고 있는데 하나를 딱 붙잡아서 마음에 담아두는 게 집착입니다. 사실은 선정도 일종의 집착이에요. 왜냐하면 내려놓고 마음을 맑은 것이건 아미타불이건 아미타불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안 쥐고 좋은 걸 하나 짐으로써 다른 거를 못 지게 막는 방식이지 여전히 흘러가려는 나무 아미타불을 또 집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만트라 외운다고 안 줘도 금방금방 흘러가 버리죠. 나무 아미타불이 가버려요. 가는 걸 또 붙잡아서 또 잊어버릴 뻔했네.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또 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손에서 빠져나가요. 그걸 다시 붙잡고 하는 과정입니다. 삼매도 일종의 그 집착이에요. 이제 좋은 집착과 나쁜 집착인 거죠. 나를 파괴하는 집착과 나를 승화시키는 집착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집취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속상에서 계속 나한테 다가오는 고락을 내가 붙잡아 버려요. 딱 잡아요. 어디 못 가게. 그래서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취상은 상속상에 의지하여 경계를 분별하는 것에 인연하여. 그러니까 상속상에 의지합니다. 상속상이 계속 경계에 대해서 분별을 일으키잖아요. 그놈을 내가 딱 그놈의 도움을 받아서 고통과 쾌락을 아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집착을 일으키는 형상입니다. 내가 계속 품고 있으려고 그래요. 지나가지 못하게. 자, 구별되시죠? 상속상과 집취상의 차이. 상속상은 왜 채식작용이라고 하냐면 무의식적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막 일으키는 건 아닌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고민이. 그런데 안 잡으면, 저희 여러분 역할은 육식이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는 의식이잖아요. 여러분이 안 잡으면 돼요. 근데 집취상은 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일지보살 가야 상속상이 끊어진다고 했냐면 여러분이 생각 다스리는 건 더 아래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무의식까지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는 이 현상은 일지보살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요, 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 고락에 이른 마음들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집취상은 그 육식 차원의 그 형상이고 번뇌라는 거. 자, 집취상은 그러면 누가 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일지보살 아래 단계, 일주보살,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 단계. 아라한이나 일주보살, 아라한, 다 아라한이죠, 사실은. 예, 그 굳이 나누자면 성문 아라한과 독각 아라한. 성문승, 독각승에서 2승이라고 하죠. 2승의 아라한들과 일주보살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지불이나 굳이 이제 용어를 구분하면 벽지불 아라한 그러지만 사실은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이나 일주보살은요, 집착을 내려놓는 데는 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극복했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또 육식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육식의 모든 번뇌가 끊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부처예요. 육식만 자명하게 돌아가도 부처입니다. 육식이 자명하게 돌아가면 묘관찰지라는 지혜가 되거든요. 묘관찰지를 완벽하게 이루면 여러분 이미 부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식의 문제가 모두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집착을 내려놓는 기술을 마스터했다 정도로. 사람은 또 실수할 수 있다. 평균적인 실력이 집착에 대해서는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경전이 좀 말이 세게 돼 있어요. 확 질러버리자 하고 막 지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불경죄가 되는데 제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하는 김에 한 사람이 다 욕먹을 짓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좋죠. 여럿이 할 필요 있나요? 제가 다 해놓을 테니까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말씀을 듣고 실험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가? 아라한의 경지에 근데 재밌죠. 대승기 신노는 아라한은 육식 집치상을 극복할 수 있는데 상속상은 극복 못한다고 본 거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번뇌에 대한 대처법은 없다고 본 거예요. 아라한들과 일주보살은 그건 결국 육바라밀의 힘이라야 그리고 법공이 심화돼야 일체 번뇌가 본래 보리다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번뇌가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시각이 없이는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처하시는데 대승기 신론에서 볼 때는 올바른 대처는 일지나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일주랑 일지 차이가 일주는 정의 쌍수를 얻은 존재예요. 아라한도 똑같아요.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닦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내려놓고 통찰해가지고 다만 지혜가 달라요. 아라한은 아공으로 번뇌를 무상고 무하다 하고 극복하고 일주보살은 법공으로 이것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해서 극복하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집치상 정도는 극복하지만 상속상 정도는 법공이 더 심화되고 구공이라고 하는 육바라밀을 갖춘 공성을 얻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만큼 이 상속상은 더 번뇌가 더 크다고 본 거예요. 자, 지금 이 정도면 뭐 지금 나중에 나올 각 지별 극복 사항에 대해서 미리 지금 얘기 다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계명자상 계산한다는 겁니다. 계산하다 명자는 이름이죠. 이름. 아 이름이 명자라는 게 아니고 명자가 이름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이름명 글자자. 이름이나 문자를 계산하는 형상. 그러니까 개념으로 따지고 있는 형상을 말합니다. 망령된 집착에 의지하여. 자, 집치상이 한 번 더 구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예. 임시적인 이름과 말에 집착해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네 거니 내 거니 이거를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네 거 내 거 이거는 왜 좋은 놈 이건 왜 싫은 놈 말을 계속 이제 말을 이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상 업을 일으키는 상이에요. 자 5, 6번은요 오식의 영역입니다. 오식 두 개씩 딱 나눠지니까 좋죠. 지상 상속상은 칠식. 자 암기하세요. 집치상 계명자상은 육식. 기업상, 업계고상은 오식. 눈, 귀, 손, 발로 업을 짓는 거예요, 실제로. 기업상은 업을 지어버려요. 자, 보세요. 좋다, 싫다. 자, 여기서 마음이 한번 갈립니다. 에고한테 좋다, 싫다. 그 경계가 좋다, 싫다. 상속상, 계속 좋다, 싫다가 또 올라와요. 그래서 한번 좋다고 본 거는 그 물건 살 때까지 저를 괴롭혀요. 문득 마음이 고요했는데, 그거 사면 더 좋을 텐데. 그거 사야지.
홈쇼핑이 지나가고 자꾸 경계가 나를 계속 끌고 가요. 집착. 이제 그것만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 그걸 진짜 살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따져요. 이제 머리로 이름 문자로 막 개념으로 분석해 봅니다. 왜 좋고 왜 싫고 왜 난 그걸 왜 사야 하며 막 이런 걸 따지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르면 ARS를 누르면 기업상입니다. 업을 질러버린 거예요. 업을 일으켰어요. 지금 못 참고 에라 하고 이름 문자에 의지하여 그것은 왜 내 건데 왜 저기 있지? 내 건데 왜 TV 화면 속에 있지? 빨리 우리 집에 와 있어야죠. 그래서 이름을 쫓아 집착하여 업을 지워버려요. 그럼 업계 고상 택배 아저씨가 오죠. 그래서 이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아이고 왜 질렀을까? 이제 이때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좋아 죽을 수도 있죠. 아무튼 좋건 싫건 과보가 이제 일어납니다. 과보를 받아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집에 물건이 와 있어요. 불편하죠. 자, 이걸 홈쇼핑으로 설명해도 좋겠네요. 지상 경계는 모니터 화면이고 경계를 딱 대하는 순간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좋다 싫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으나 문득 자꾸 그게 떠올라요. 상속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나로 하여금 집착하. 그러고 보니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네. 그럼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었죠. 따져보자. 왜 그것이 내 것이 돼야 하나. 그러다 기업상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사자. 사고 고민하자.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고민을 한참 하다 보면 자명해져요. 고민하기 전에는 덜 자명했는데 고민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 자명해져요. 이럴 바에는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업을 지름신이 강림할 때가 지금 기업상이에요. 업을 짓는 힘이 딱 작동합니다. 카르마가 성숙되다가요 딱 작동을 시작할 때 지름신이라고 하는 걸 누가 못 막아요. 그 카르마의 작동을 못 막아요. 이건 인력으로 못 막지 하는 그 힘이 작동. 연애할 때나 다 지금 그 카르마가 작동할 때 여러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육식이 못 막아요. 이거는 저 안에서 카르마가 성숙돼서 올라오는 거라 육식이 못 막아요. 왜냐 자기가 계속 불을 질러놓고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껐으면 하는 거는 이미 불이 났기 때문에 탈 때까지 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혜롭게 끄는 방식이 이제 명상이나 이런 수련이죠. 그래서 일반 중생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시겠죠? 지상이 상속상으로 그게 집착으로 그게 이제 분별 이제 개념적 분별로 더 진행되다가 업이 일어나고 그 과보가 딱 찾아와요. 나한테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이 성숙 카르마가 성숙돼서 과보를 나한테 그 준 거 보내준 거기 때문에 그건 받아야 돼요. 이거를 지혜롭게 이제 또 잘 돌려서 잘 막는 방법. 매 순간 어느 단계에서건 막는 거는요 정해쌍수와 육바라밀입니다. 그걸로 막을 수 있어요. 일주는 정해쌍수, 일지는 육바라밀. 딱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말 한 번만 더 쓰자면 예. 선정지혜, 정해쌍수, 정해가 쌍으로 운행된다고 정해쌍은 그러면 일지는 육바라밀을요 이렇게 표현해. 육바라밀 잘한다는 거를 경전에서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반야 대승 경전들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쌍운 반야 바라밀과 나머지 다섯 바라밀은 방편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방편은 형편에 맞는 처방 즉 실천력이에요. 중생을 자유자재로 중생들 처지에 맞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자비를 말해요. 반야는 지혜고 그래서 이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반야 방편이 쌍으로 닦이면 지혜가 있고 바로 지혜가 현실로 중생구제의 실천으로 이어지면 일지보살 선정이 그대로 지혜로 이어지면 일주보살 그러니까 일주보살과 일지보살은 실천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지의 실천력이라야 상속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일지도 여전히 뭘 극복 못해요? 지상 좋다 싫다는 그 에고의 분별은요 어떻게 못해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판단은 그 판단을 극복할 정도까지가 가려면 아집을 극복한다는 칠지보살은 돼야 여러분 칠식에서 에고에서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지 에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칠지보살 이상부터는 부처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 칠지 이상은 에고대로 사는 게 아니고 부처의 뜻대로 살아요. 불성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내 뜻대로 안 하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건 칠지 이상의 경지입니다. 칠지라는 게 아니라 칠지 이상의 경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또 그 불교 믿는 분들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튼 최소 칠지 이상이시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칠지 이상들은 그리고 내 뜻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막 피땀을 흘렸다고 묘사돼 있지만 그냥 땀을 많이 흘리셨던 간에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나한테 좀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죽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죠. 이제 잡혀가는 날이죠. 그날 혼자 기도하실 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돌아오죠. 그게 그런 경지가 칠지 이상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분 지금 자 예수님 말씀만 들어봐도 그 안에 좋다 싫다가 없지 않죠. 근데 좋다 싫다가 진리를 실천하는데 방해하진 않아요. 거기까지 가시면 여러분 성인이에요. 부처예요. 에고가 있어도 부처예요. 왜냐? 에고 뜻대로 안 살고 부처 뜻대로 사니까. 불성 뜻대로 사니까. 여기서 부처는 석가모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법신불 뜻대로 산다고. 대단하죠. 여기까지 인류가 다 가면요. 인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만 당장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만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지금 유교, 불교, 도교, 뭐 기독교 다 따로 있는 것 같죠? 아니 그 우주에서 지금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서 뭘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우주의 진리를 논하는데 무슨 그런 분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런 개념 떠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 이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우주예요. 영혼이라는 그 우주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내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소식을 아는 게 지금 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영혼은 뭐라고 하든 간에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동서양의 모든 철학들은 이 이론을 지지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각 학파마다 자기식 설명이 다 있어요. 유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 칠지 이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논어에서 정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경지 칠지 이상입니다. 유교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이 부처죠.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칠지보살 이상부터. 근데 신기한 게요. 놀랍게도 불교에도 유식학에서 칠지, 팔지 이상은 뭐라고 하냐면 부처의 본체를 얻었다 그래요. 부처의 작용은 십지 넘어가야 온전해지지만 부처의 본체는 칠지 이상이면 이미 얻어요. 왜? 불성대로 사니까요. 본체는 얻은 거예요. 그 뭐냐면 능력치가 좀 딸리고 더 낮고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팔지 굳이 올라가면서 능력치가 느는 것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진도 나갈게요. 그럼 팔지는 경계상을 없앨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칠지 이상의 능력치가 느는 건데 다만 팔지가 되면요. 몸뚱이 의성신을 완성하고요. 몸뚱이를 자유자재로 놔두고요. 몸뚱이를 청정한 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팔지부터는 그 몸뚱이에 어울리는 청정한 세계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팔지부터 사실은 극락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정토에서. 그래서 자, 신기하죠. 경계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팔지를 여기다 배당한 것뿐이에요. 경계를 뭐 극복해서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경계에서 자유가 온 정도예요. 팔지는. 그래서 팔지의 다른 이름이 색자재지입니다. 몸뚱이랑 세계를 마음대로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색 자재 그러면 자유자재라고 읽으셔야 돼요. 한문에서 자재 그러면 자유자재란 뜻입니다. 관자재보살 그러면 관을 자유자재로 하는 보살이란 뜻이에요. 자재라는 건. 스스로 있다란 뜻이 아니고 자유자재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서 전능한 경지. 그러니까 경계를 없앤 게 아니라 경계는 있잖아요. 경계는 여전히 있는데 경계에서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사는 세계도 정토로 내가 가가지고 살 수 있다는 정토에 접속할 수 있는 경지. 그래서 원래는 극락 가는 건 팔지부터입니다. 칠지, 팔지. 아집을 극복한 칠지, 세계에서 자유를 얻은 팔지. 그러면 구지는요? 구지는 능견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보세요. 에고가 사라졌다는 건 아닐 거고 수많은 에고들의 마음을 다 자유자재로 읽어낼 수 있다고 해서 심자재지가 구지입니다.
굳이는 에고가 없는 세계가 아니고 다양한 에고들을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지혜를 얻은 경지로 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십지. 십지도 여전히 무명업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결국 불지에 가면은 무명업이 끊어지죠. 자, 업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럼 불지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색자재지, 심자재지, 업자재지라고 부릅니다. 업자재지. 업에서 자유를 얻은 경지. 그럼 업자재는 단순히 업을 안 짓는다가 아니라 업에서 완전히 초월함과 동시에 다시 전지전능한 힘으로 자유자재로 불가사의한 업을 지을 수 있는, 업을 지어야 중생을 구제하니까 전지전능의 경지를 업자재지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십지를 지금 다 한번 다 본 거랑 똑같아요. 인간의 의식 설명으로 안 끝나고 대승계신론은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인간의 의식이 저 무의식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지를 설명한 다음 그 의식의 단계, 어떤 식으로 의식을 정화했을 때 우리의 영적 레벨이 올라가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설명은 엄청 귀한 자료죠.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단계들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취할 정보가 확실히 있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화엄 십지의 세계를 우리가 닦을 것이며 왜 닦아야 되는지는 대승기신론에서 설명을 잘 해준 거죠. 이런 정보들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정보들이 2000년까지는 아니지만 화엄경만 해도 2000년 되거든요. 2000년과 그 또 1000년 더 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간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지금 이거 이해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해서 또 뭐 심리학 한다고 지금 이제 또 생으로 새로운 데서 또 시작하는 기분으로 또 가고 있는 이 과거의 이 유식학 연구자들의 성과들이 반영된 겁니다. 유식학 연구자라는 건 왜 여러분이 그냥 머리 굴려서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게 그분들은요 유식학은 유가학파라고 불려요. 유가. 유가가 요가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유가학이라고 부르면 이게 유식학입니다. 한자가 같지 않아요. 그냥 유자 등장하니까 유식학, 유가학, 요가란 뜻이고 유식은 오로지 의식의 작용이라고 보는 파. 이 유가학파가 명상 체험을 통해서 밀교 수련, 밀교는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닦고 명상, 자기 정신 연구해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천적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실험과 체험과 실험과 개념이 합치돼서 나온 지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해도 맞아떨어질 거예요. 연구에 들어갈수록 맞아떨어지는 게 나올 거예요. 실험을 거친 거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정신을 가지고 실험한 거죠. 정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 다음 4-32. 무명이 일체 오염된 법의 근원이다. 은근히 또 진도가 나가고 있어서 흐뭇합니다. 오늘 막 진도 못 나갈까봐. 무명이 일체 오염된 법을 낳는다는 것을 무명이 일체의 오염된 법을 낳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명이 모든 걸 낳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명이 원인이었죠. 근본 무명, 근본 불각이 모든 이 사태의 원인이었잖아요. 이 여섯 가지 번뇌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말불각의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오염된 법이 모두 깨닫지 못한 형상이기 때문이다. 모두 불각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여로부터 뭔가 그 소외된 맛이 있죠. 이 여섯 가지 거친 번뇌, 세 가지 미세한 번뇌는 모두 진여와 어떤 뭔가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죠. 진여로부터 멀어져 있죠. 그게 불각상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펼쳐진 거 아닙니까? 세계가. 그래서 불각상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3세 6추는 다 근본 무명의 작용이다. 그런데
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면은 두 가지 형상이 있다. 무엇이 두 가지 형상인가? 궁금하지 않으신데 계속 지금 자기가 질문하면서 계속 논리를 이어갑니다. 같은 형상이고 하나는 같은 형상이고 두 번째는 다른 형상이다. 자, 뭔 소리 하려고 이 얘기를 할까요? 각과 불각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지금 자 보세요. 스토리가 이랬어요. 각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각에는 어떤 각이 있나? 본각이 있고 시각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를 전개해 왔습니다. 본래 깨달음이 있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불각의 세계로 왔어요. 불각은 어떤 게 있나? 불각의 작용으로 근본불각이 있고 똑같이 본각 시각이 있듯이 근본불각, 지말불각이 있었다. 지말불각에는 3세 6추가 있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종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깨달음과 불각. 자, 근본불각이 사실은 본각, 깨달음과 이 둘은 어떤 관계냐는 거죠. 본각 안에 근본불각이 원래 있는 건데 아레아식 안에 무명이 있다 이렇게 하고 논리가 전개되는데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떤 거냐는 거죠. 각과 불각은 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그냥 이 얘기예요. 같은 부분이라는 것, 즉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비유컨대 각종의 질그릇이 모두 동일한 입자의 성질로 이루어진 것 같으니 자, 흙을 가지고 다양한 그릇을 빚었을 때 그 그릇 모양들은 다르지만 다 흙으로 만든 거죠. 같은 흙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각이나 불각이나 모두 다 근본적으로는 이 참나로 만들었다는 거,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무루, 번뇌가 없음, 즉 각을 말합니다. 무루와 무명, 각과 불각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해 본 거예요. 무루와 무명이 각과 불각이 일으키는 모든 업의 환영 또한 모두 동일한 진여의 성질로 만들어져 있다. 결국 다 진여야. 다 진여라고 하면서 불각도 좀 이렇게 수용해 주면 좋을 텐데 지금 불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나서 또 다시 달래주는 거죠. 야, 너도 사실 진여야. 그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같은 면을 보자면 그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전에서 이러한 진여, 진여란 말이 뭐냐면요, 참진자의 같을 여자죠. 참되고 영원히 똑같다는 거예요. 여는 여여하다. 여여하신가 이런 말 뭐 스님들이 던지시는데 여여라는 건요, 같을려 같을려 똑같은 상태인가 이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상태인가. 그러면요 여러분, 에고는 여여할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 무상한 거기 때문에 에고가 여여하다 그러면 부처님이 틀리신 거예요. 무상법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여는 참나의 세계만 여여합니다. 그러니까 진여라는 건 그대로 참나란 말이에요. 참나야만이 참되고 똑같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늘 똑같은 거는 참나밖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참되고 여여함이라는 건 이 참나를 말하고요. 진여의 의미에 의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이다. 이런 이치 때문에 경전에서 진여에 의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 거다. 어떤 설명을 했느냐? 일체 중생이 본래 영원히 열반에 들어가 안주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일체 중생은요 이미 열반에 들어 있어요. 일체 중생이 참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열반에 들어 있어요. 공의 입장에서 보면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이에요. 그냥 깨달음을 얻는 법도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끝내 얻을 수 없다. 자, 모두가 공인데 누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까? 깨달으려는 노력이나 깨달으려는 닦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열반에 들어있다는 관점에서는. 이게 반야신경이랑 통하죠. 반야신경. 일체 색수상행식이 공하다. 공은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그 공자리에는 탐진치도 없고 뭐 십이연기도 없고 사성제도 없고 어떤 것도 거기는 못 붙는다라고 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유가 공이라는 입장에서는 그 본체적인 입장에서는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공뿐이다. 열반뿐이다. 또한 색깔의 형상도 볼 수 없다. 우주 만물의 본체적 입장에서는 색깔이 존재할 수 없다. 색깔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오직 오염된 업에 따른 환영으로서만 가능하다.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설명 다 드렸죠. 색깔이 존재하려면 업이 작동해서 아래아식을 오염시키고
에고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업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계가. 그러니까 경계가 몸뚱이 어떤 색깔이 보이고 몸뚱이가 보이고 세계가 보이려면 한참 굴러야 돼요. 근본적인 깨달음에서 근본 불각을 통해서 몇 번 오염돼야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말이죠. 이 대승귀신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주 만유가 사실은 진여 차원에서는 일체가 그냥 공이고 열반이고 진여다. 그 자리에서는 지혜의 형상의 텅 비지 않은 성질, 그냥 텅 빈 게 아니라 지혜로 꽉 차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혜의 형상에 텅 비지 않은 성질, 즉 청정한 지혜의 형상이, 자, 이 진여의 세계가 그냥 공입니까? 공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알아차림, 지혜로 꽉 차 있어요. 거긴 우주 만유의 모든 이데아가 다 들어있어요. 우주 만물에 다르마죠. 본래의 다르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긴 지혜로 꽉 차 있다고 그러고, 사실은 만법으로 꽉 차 있고, 만법으로 꽉 차 있어서 법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법을 다 갖춘 몸이라고, 법신. 아니면 지신. 지금 여기처럼 지혜의 몸이라고 하는데, 지상이니 지신이니 하는 말들은요, 지혜의 몸은 다 법신을 말해요. 지혜를 갖추고 있다. 단순히 텅 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텅 비지 않고 지혜로 꽉 차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 형상은. 그러니까 색깔을 초월한 그 자리는 오로지 지혜의 형상, 즉 법신 자리고, 지혜의 형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본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본체가 다 이런 참나 자리에 의거해서, 본체가 다 이런 참나 자리니까 우주 만유가 다 이미 열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각이나 불각이나 똑같다. 같은 재료다, 사실. 반야신경으로 치면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이다 하는 거는 색수상행식이 다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질, 색깔, 느낌, 생각, 뭐 의지, 식별이 다 다르게 작용하지만 사실 하나다. 다 공이다. 공인 한에는 불생불멸이다. 뭐 불구부정, 더럽혀질 수도 없고 더 깨끗하게 만들 수도 없다. 자, 요 얘기를 한 거고요. 다르다는 점에서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각과 불각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각종 질그릇의 모양이 다른 것과 같다. 재료는 같아도 모양은 다르죠. 어떤 그릇은 쓸 수 있는 그릇도 있고 물건을 못 담을 그릇도 있듯이 그릇이 다르다는 것은 무루와 무명, 각과 불각도 오염된 업의 환영에 따라 차별이 있으니 그 형상이 오염된 환영에 따라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자, 각과 불각은요, 오염된 어부 환영에 따라, 자 보세요, 한번 마음이 굴러서 현상기가 펼쳐지고 나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말불각 차원에서요, 이런 3세 6취의 번뇌가 생겨서 이 번뇌 속에 살아가는 삶과 이 번뇌를 해서 다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예,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일주의 깨달음. 이걸 뭐라고 했죠? 복습 안 하시겠죠? 예. 일주의 깨달음은 상사각이라고 합니다. 유사 깨달음. 일지 이상은 제대로 깨달은 거죠. 수분각, 자기 분수대로 깨달음. 저 불지의 깨달음은 구경각. 그럼 그 일주 아래 일반 본부들의, 일반인들도 뭔가 깨달은 게 있죠. 그건 불각. 못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기 좀 거시기한 깨달음. 불각. 불각, 상사각, 서로상 같을사, 유사 깨달음입니다. 뭐랑 유사하냐? 일지보살의 그 제대로 된 깨달음과 유사한 깨달음. 즉, 반야 방편은 아직 모르지만 정해쌍수는 얻었다. 육바라밀 중에 두 개 얻었으니까 유사 깨달음이죠. 유사 깨달음. 육바라밀을 다 얻었으니까 일지부터는 제대로 깨달음. 단, 분수에 따라 일지이지 역량이 커져가는 깨달음. 수분과. 분수에 따라 달라지는 깨달음, 그리고 불지, 구경각, 더 갈 곳 없는 깨달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각과 불각이 달라지죠. 누군가는 3세 6추로 시달리고 누군가는 깨달음으로 그걸 극복해내죠.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점으로 말하면 천지 차이고 같은 점으로 말하면 일체 만유가 본래 진여 덩어리다. 그 진여 덩어리 안에는 어떤 차별도 분별도 없다. 모기도 참나가 있지 않아요? 모기도 알아차리는 자가 있으니까 저한테 잘 안 잡히죠. 잡으려고 하면 또 사라지고, 자려고 하면 나타나서요. 귓가에서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드러내.
불 켜면 또 사라지고. 개불은 참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불도 꿈틀꿈틀 되는 거 보면 주변 상황에 맞게 자기를 반응시키는 거거든요. 건드렸을 때 움찔하는 자리가 참나입니다. 아무개야 할 때 돌아보는 자리가 참나고, 해피야 했을 때 개가 돌아보면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다리시오. 해피야 하고 돌아보면 있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나비야 해서 고양이가 돌아보면 있는 겁니다. 이게 참나예요. 우주는 참나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나타나서 펼쳐지면 캐릭터가 다 달라요. 이 세계로 접속해 왔는데 누구는 고양이, 누구는 모기, 누구는 사람이면 억울하겠죠. 그 친구들도 사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모기로 죽어라고 도망다니다가 피 빨고 도망다니고 티 빨고 우주가 이래요. 이렇게 삼라만상이 다르기로 하면 이렇게 다른데 같기로 하면 뿌리가 하나. 티벳 불교에 되게 멋진 말이 있어요. 일미다. 우주 전체가 한 맛이다. 바닷물이 다 짜듯이 온 우주가 다 부처다. 이걸 한 일자에 만미자 써서 일미. 한 맛이다. 이거 깨달으면 법공을 얻으신 겁니다. 우주가 다 한 맛이다는 걸 알면요. 우주 전체가 진리의 바다구나라고 아는 해인산매를 얻은 거랑 똑같아요. 해인산매나 일미나 다 같은. 우주가 일법계다. 하나의 법계일 뿐이다 라고 아는 거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알려면 법신을 깨쳐야 그걸 알아요. 법신 깨치기 전에는 에고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주는 다 달라요. 바다 속에서요, 각 개체성을 가지고 바다 안을 들여다보면 다 남들이에요. 나랑 다른 남들이에요. 바다 속에 한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다른 물고기는 다 남이죠. 근데 통으로 바다라는 점에서는 전체가 한 생명이에요. 한 바닷물 먹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여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 전체가 진여의 작용일 뿐이고 다 진여로 먹고 살고 있는 거고,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바닷속의 물건들이 다 서로 각자 난체들과 달라라고 외치고 있듯이 우린 다 다른 존재고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각과 불각의 그 차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진도가 잘 나가죠? 되게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니까 지금 갑니다. 눈빛들이 지금 아직 흔들리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진도 더 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눈빛들을 보잖아요. 예전에 주역 같은 거 할 때 분명히 멀쩡하셨던 분들이고, 바로 전까지 막 그 재밌다고 막 하시다가 딱 그 어려운 내용 딱 들으니까 갑자기 눈에서 일제히 흰자위가 촥 보일 때가 있었어요. 아직도 못 잊어요. 아, 내가 이 강의를 빨리 끝내야겠구나. 아, 그 주역 회사장 강의 할 때 빨리 이 강의를 끝내야 우리 학당이 살겠구나 막 이렇게 느낄 때 있었어요. 서둘러 접은 적이 있어요. 강의를 뒤에 되게 빨리 끝냈어요. 이게 힘드시구나 하는 게 너무 막 느껴질 때 있었어요. 되게 노력하시는데 막 버티시는데 그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태생기신 눈이 불교의 주역급이랄까요? 좀 난해하죠. 하나 풀어가는 경이라.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되게 그때랑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생멸의 인연이 이제 새로운 얘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은 얘기인데 좀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까지 각인이 불각인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각인이 불각인이. 자, 그럼 그 참나에서 어떻게 이제 이 참나의 그 깨달음의 요소, 그 참나라고 하기보다 대승기 신호니까 한마음이라고 할게요. 지금 대승기 신호는 한마음교죠. 우주의 근원적인 한마음 안에서 이게 본각인데 이 본각의 불각이 이 불각이 영향을 줘서 지금 이 우주가 펼쳐지게 만든 거죠. 이 현상계가. 그래서 펼쳐지는 게 생멸의 세계가 펼쳐지죠. 예. 본각은 진여문 그러고요. 생멸의 세계는 생멸문 그럽니다. 그래서 일심이문 그래요. 일심이문. 대승기신론을 정리할 때 한 마음 두 개의 문. 진여문과 생멸문. 그렇죠? 1심 2문 3대 그럽니다. 3대는 뭘까요? 최상용.
한마음의 본체, 한마음의 형상, 한마음의 작용. 이걸 앞으로 갈 거예요. 지금 1심, 2문, 3대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문 차원에서 진여의 세계, 그리고 지금 이제 생멸의 세계를 다룹니다. 생멸의 세계. 생멸의 인연은 뭘까? 현상계가 생멸하는 인연은 뭐냐? 이제 설명 다 지금 많이 해준 거예요. 이미 설명을 많이 해서 이제 생멸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우주 만유가 생멸해 간다는 현상계의 생멸 현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금 설명했던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겁니다. 생멸의 인연이란 결국 생멸의 인연은 뭐죠? 이미 나왔는데 번뇌의 인연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멸의 인연은 대승기신으로 해서 우주 만유가 생멸한다는 건 지금 번뇌를 일으킨다는 거죠. 대승기신의 입장에서. 그래서 생멸의 원인은 뭘까요? 근본 불각이에요. 생멸의 직접적인 원인은 근본 불각. 간접적인 원인은요? 경계상. 이렇게 딱 정리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생멸의 인연이란 중생이 마음, 여기서 마음은 팔식입니다. 팔식에 의지하여, 아래아식에 의지하여 의, 분별의 마음과 의식, 분별하고 한 번 더 구른 거예요. 집착까지 하는 마음이 전변하는 것이다. 생멸이란, 즉 현상계란 뭐냐? 아까는 지금 각과 불각의 관점에서만 봤잖아요. 지금은 같은 내용을 생멸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현상계가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거, 현상계 안에 만유들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건 뭐냐? 아래아식 안에 있는 불각의 요소로 인해서 의와 의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타나서 서로 굴러가는 걸 전변이라고 합니다. 구르면서 변하는 걸. 무슨 의미냐? 자기도 알아요. 이해 안 되죠? 무슨 의미일까요? 아래아식에 의지해 무명이 있으며 아래아식에 근본 불각이 의지해 있잖아요. 아래아식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근본 불각이 있으면서 깨닫지 못함, 즉 근본 불각이 일어나가지고 무명업상입니다. 근본 불각이 일어나가지고 능히 인식하며 능견상 능이 또 자기가 나타내 보여요. 자기 혼자 쇼를 하는 겁니다. 지가 보고 지가 보여지고 하면서 능이 인식하고 능이 나타내 보이면서 또 능이 경계를 취해서 분별할 일으키고 지상입니다. 서로 이어지니 상속상입니다. 여기까지를 의라고 한다. 분별의 마음이라고 한다. 자, 새로운 개념이 지금 더 추가된 건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 영성 안 할랍니다. 하지만 이런 게 영성이라면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핵심은 참나에서 에고와 세계가 나왔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것까지 해드리는데 못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참나에서 에고와 세계가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겁니다. 결론은. 참나에서 에고와 세계가 나타나는 바람에 현상계가 펼쳐지는 바람에 주객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안에 살아가는 내 개체적 자아가 이렇게 힘들다. 업을 짓고 이렇게 힘들게 산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면 심, 의, 의식. 원래 이게 팔식, 칠식, 육식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승기신론 저자는 되게 창조적입니다. 대승기신론은요, 되게 일반적 경전 아니에요. 불교의 기본 학설들을요, 많이 다르게 이 저자가 많이 새롭게 해석합니다. 되게 참신한 논문이에요. 이걸 잘 모르시죠? 다른 경전들하고 비교를 안 해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게 되게 참신하고 좀 혁신적인 글인 게요, 논문이죠, 논이니까. 대승풀이도 이상했잖아요. 대승이 원래 중생을 나와 남 모두를 구제하는 철학이라 대승이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승 귀신론 시작부터 대승이란 최상용이 위대한 이 한마음을 타고 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대승이다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이상한 소리예요. 다른 데 없는 소리입니다. 대승 귀신론에만 있는 주장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심의의식, 그냥 심의식 그래요. 심의식 이러면요 팔식, 칠식, 육식이에요. 대대로 모든 경전에서 화엄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되게 독특하게 풀어요. 이 저자가
팔식은 그대로 아래아식 맞는데, 자, 아래아식입니다. 아래아식에, 아래아식 안에 뭐가 원래 내재되어 있죠? 근본 불각이요. 아래아식에 의존해서 무명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 안에 내재해 있으니까. 있다가, 그냥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자, 아래아식으로만 존재했다면 근본 불각은 있거나 말거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를 안 만들어내니까. 근데 만들어내니까 이제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이 역할이 작용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근본 불각으로 인해서 자, 칠식이 바로 나타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래아식, 이 태승기 신도는 아래아식부터 설명을 시작해요. 아래아식 안에 예, 무명업상이 예, 무명업상이 작동해서 불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능견 인식을 해버리고 인식을 하게 되니까 또 보여지는 경계가 나타나고 경계상이 나타나고 그 상에서 여기까지는 팔식작용이잖아요. 그러면 태승기 신론 저자는 전통적으로 분별한다는 뜻이거든요. 분별한다는 뜻이니까 칠식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에고의 분별. 그 에고의 더 구체화된 아르마리 해서 식별. 이렇게 구별했는데 이 의에다가 팔식도 세 개나 넣어버린 거예요. 팔식작용까지. 그 칠식도 그래서 지상이 나타나고 지상이 하나 더 상속상까지 넣어서 칠식도 좀 더 세분화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태승기 신론 저자는 전통적으로 칠식이면 지상을 주로 설명하고 끝날 일을 이 지상이 탄생하기까지 과정과 지상이 구체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은 작용을 일으키는 것까지 다른 학설보다 더 자세하게 넣어서 으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원효나 이런 분들이 저기 복잡해진 거예요. 이 부분을 팔식으로 볼 건지 칠식으로 볼 건지 상속상은 칠식인지 육식인지 이런 학설들이 복잡해진 거예요. 후대 학자들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원효나 이런 그 고승들 글을 보고 제식대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제식이 되게 현대에 와서는 제일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기 지상 상속상은 칠식으로 보고 여기는 팔식으로 보고 아까처럼 나머지 것들은 육식, 오식으로 보는 게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즘은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예전 어른들 거를 보면은 서로 입장이 달라요. 아예 칠식을 부정하는 분도 있어요. 팔식과 육식으로만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입장이 다양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원효 스님도 논증합니다. 이거는 팔식이라는 게. 왜? 이때는 뒤에 설명을 보면 이때는요. 주객을 설정 안 해요. 디승기 신론이 이 뒤에 계속 설명해 가는 과정에서도 여기서의 번뇌의 특징은 주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객의 이원성이 없다. 그럼 이거는 에고의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팔식으로 보는 게 맞아요. 사람들 어떤 지금 현재 번역되는 책들 봐도요. 이걸 의라고 부르니까 이 전체를 실식으로 봐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까지 다 실식으로 보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의가 칠식인데 대승기 신론에서는 팔식과 칠식 그리고 어떤 육식과의 관계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뭐 제대로 육식은 여기서 의식. 그러니까 사실 팔식 팔과 육 그러니까 심과 의식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가운데 이 의를 의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 전통적으로 일체 유심이라는 건요 마음에서 의와 의식이 나타나면 그리고 이 의식은 뭘 가지고 전 오식이 취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굴리죠. 이렇게 하면 이게 우주가 펼쳐진 거예요. 일체 유심이죠. 마음에서 우주가 펼쳐진 거. 내 마음에서 일체 만유가 나타난 거예요. 저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는 만물이 마음 먹기 달렸어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팔식에서 육식, 칠식, 육식, 오식이 펼쳐지는 거를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를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일체유심조를 잘 알 수 있는 게 주무시다가 깰 때요. 명상하다가 현상계로 돌아올 때. 여행 갔다가 여행 가면 왜 좋나요? 여행 가면 기존 나의 카르마랑 벗어나서 좀 새롭죠?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멀리 못 나가봤습니다만 내가 익숙한 곳만 아닌 곳 가도 좋은 게 뭔가 새로 태어난 기분이죠. 과거 카르마와의 단절. 여기서는 아무도 날 몰라보고 어떤 기존에 내가 그 묵은 업대로 안 살아도 되죠.
그 약간 그 체험하는 거예요. 명상이 좋은 게 명상이 우주 여행 갔다 오시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거 버려두고 갔다가 오면 딱 여행 갔다 돌아오면 뭐가 딱 다 공항에서 내리면 뭐가 이렇게 펼쳐질까요? 카르마가 막 몰려옵니다. 돈 막 이제 뭐 내일부터 출근 막 막 처자식 관계 막 다 몰려오죠. 명상하면 그래요. 우주 여행 갔다 오면요. 다시 몸이 딱 몸으로 돌아오면 앞뒤에서 뭔가 카르마가 딱 달라붙습니다. 옥죄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상하다가 참나의 세계에 가 있다가 딱 돌아오면 돈, 배고파, 뭐해. 나는 언제나 장가 가려나. 막 이런 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쫙 몰려와요. 이 현대가, 현대 사회가 살기 힘든 사회인 게 광고 천국이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광고를 집에서만 보고 길거리에 있는 간판을 봐야 봤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전화기로 하루 종일 광고를 보고 있는데 광고라는 게 다 사라. 웬만하면 사라. 이게 필요도 없었는데 사라. 사고 싶지. 세뇌 거는 거 아닙니까? 다 얼마나 지금 탐진치의 그 번뇌에 시달리고 있겠냐는 거죠. 예전에 농사 짓고 저 먼 산 보고 쉴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은 필수품입니다. 명상이. 안 그러면 이거 정신을 관리하기 아주 힘든 시대. 요즘 잠 안 자고 밤에도 불 이거 스마트폰 또 보고 있습니다. 뇌가 엄청나게 혹사당하는 지금 시절을 살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건 잠시 여행 갔다 온 거랑 똑같아요. 근데 돌아오면 그 관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여행 가는 건 신선한 마음을 다시 가지고 살면 또 살만해지거든요. 너무 익숙한 게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몰라 하면서 명상을 하시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신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지혜와 육바라밀까지 끌어내면요. 거기서 삶을 개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명상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의식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 이런 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펼쳐지면요. 내가 사는 세계가 형성돼 버려요. 자다 딱 깨면, 자다가 여러분이 딱 깨는 순간 무명업상이 작동해서 에고를 형성시키고 내가 지금 자 에고를 형성시키다는 게 나도 잊고 있다가 잠에서 딱 깨는 순간 어때요? 내가 누군지 다 알게 되죠. 내가 누구고. 지금 어디 누워있고 여긴 어디고 어떤 상황이고 경계가 들어와요.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다 이제 나타납니다. 어디 아팠다는 거 다 가르쳐주고 어디가 쑤시고 뭐가 지금 내 삶에 지금 뭐가 문제고 좋다 싫다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업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거 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대승기신은 아주 과학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멸인연이라는 거는 이런 원인과 이런 연으로 해가지고 심의식이 생겨난 것 뿐이다. 다른 거 없다. 이게 현상계가 펼쳐진 거다. 심의식이다. 다만 그 의라는 거를 다섯 가지로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게 대승기신론의 특징이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지금 훌륭하신 겁니다. 그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그 다섯 가지 분별의 마음, 다섯 가지 의와 또 그 다음에 4-38이 뭐죠?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인 의식, 그리고 궁극의 아래하식. 이런 분별의 마음들에 전혀 물들지 않는 궁극의 아래하식.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앞으로 어떤 논리가 전개될 건지 아시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지금 다섯 가지 의식이라고 또 설명해 주는 게 업식, 이제 무명업상을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식으로 부를 때는 업식, 이거는 전식, 업이 한번 굴렀다고 해서 구를 전자 써서 전식, 경계를 나타내 보인다고 현식, 지는 지식, 상속은 상속식, 그 다음에 집치상을 그리고 계명자상 이런 것들은 의식.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래하식이라는 것은 자,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아래하식. 그러면 자, 대승기신론은 저는 이제 이 입장에 동조 안 합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우주가 펼쳐지는 설명은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해석의 차이죠. 이걸 다 번뇌라고 보고 풀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대승의 기본 입장, 색이 곧 공이다라, 번뇌가 곧 벌이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랑, 그 찜찜함이 결국 어떤 결과에 차이를 낳느냐, 이 현상계 안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하자는 화엄경의 입장과 달리 여기서는 이걸 싹 지우고 본각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본각으로 돌아간 양반은 누구밖에 없죠? 부처님밖에 없어요. 십지도 못 돌아갔죠. 불지만이 여기 돌아갔죠. 그러니까 불지만이 아래하식을 안다는 얘기는요, 불지만이 모든 걸 지우고 무명을 타파하고 본래의 아래하식에서 안주할 쉴 수 있는 존재다, 안주할 수 있는 존재다, 요 입장을 갖고 있어요, 대승기신은. 저는 여기에 반대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고 저는 보이지 않고, 심지어 이 책의 저자도 저걸 알고 썼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가설로만 받아들이시고, 저는 다른 가설을 갖고 있다. 화엄경 입장이 제 입장이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대략 그런데 우리, 그런데도 제가 왜 대승기신론 강의하는지 알겠죠? 이런 친절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아셔야 돼요. 유식학은 너무 번잡한 데까지 들어가는데요, 대승기신론은 딱 필요한 정보만 다룹니다. 이 여기서 정리된 정보가 아주 알짜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